얘 같은 경우는 선반이에요. 네, 가격이 워낙 저렴하고 폭이 되게 좁은데 선반이니까 그 주방에서 쓰는 소형 가전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걔네가 되게 은근히 자리 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. 싱크대? 그런 곳에 그런 소형 가전들을 다 놓으니까 그 조리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. 토스터기라든가 이런 애들을 다 여기다가 옮기려고 구입을 했어요. 여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요.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폭이 굉장히 좁잖아요. 그래서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는데 수납을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선반을 놓은 자리는 사실 크게 유용하게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에요. 얘가 보면 싱크대가 끝나는 지점인데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뒤에 소파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요만큼의 공간이 남는 거예요.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일 위에 칸에는 이제 믹서기, 그 다음에 소형 블렌더, 그 다음에 저울. 저울 이런 거는 사실 주방이 넓고 싱크대 위에 공간이 많으시면 이런 거 그냥 놓고 쓰셔도 좋은데 이게 은근히 자리 차지를 많이 하거든요. 그 아래 칸에는 아이스크림 메이커, 그 다음에 토스터기, 그 다음에 이제 푸드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야채를 다지거나 아니면은 빵에 도우를 만들거나 할 때 이제 되게 유용하게 쓰는데 부피 차지 꽤 하거든요. 토스터 같은 경우도 자주 쓰니까 사실은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쓰면 제일 편하죠. 근데 주방이 좁은 경우에는 그 싱크대 위에 뭐를 놓으면 놓을수록 그 조리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여기다 놓고 있고요. 맨 아래 요 까만색으로 보이는 요 아이는 그 얼마 전에 제가 크로켓 만들었잖아요. 그렇게 그때 사용했던 튀김기거든요. 이 튀김기도 굉장히 커요. 깊죠. 예. 폭은 좁은데 이게 깊어서 옆으로 놓으니까 이게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가지의 그 주방 소형 가전들이 여기 다 수납이 돼서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이 선반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이제 쟁반,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레이스맷이라고 그러죠? 그 식탁 그 1인용 매트, 뭐 그 다음에 다양한 사이즈 쟁반들 이런 것들 다 여기다 놓고 사용하고 있어서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.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네, 폭이 굉장히 좁아요. 그래서 자리 차지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소형 가전들을 수납하기가 굉장히 편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양식도 먹고 한식도 먹기 때문에 그릇이 개수가 둘이 살아도 좀 많은 편이고 수납할 공간은 많지 않고 그릇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대안으로 이거를 사용을 해봤는데 맨 위에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되게 큰 직사각 접시 기억나세요? 그 월드마켓에서 구입한 블랙 접시 그런 애들은 사실 수납이 참 까다롭거든요. 그래서 여기 논의가 딱 맞더라고요.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칸에는 이제 샐러드 접시들이 사이즈가 비슷한데 여러 개가 있어서 놨고요. 얘는 지금 요즘 자주 쓰는 접시라서 그냥 같이 놔뒀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생활 도자기 전시회에 가서 구입한 접시들인데 크기도 다 다르고 좀 보통 대접시들을 제가 많이 사는 편이라서 사실 여기 보시면 이런 접시는 진짜 크잖아요. 이런 애들은 진짜 수납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워서 놓으면 수납하기가 되게 좋더라고요. 근데 지금 보시는 요거 있잖아요. 요 쇠로 된 이 아이는 모르겠어요. 제가 원래 알기로는 얘는 프라이팬 수납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근데 이제 두 개를 구입해서 하나는 실제로 프라이팬을 수납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하나는 이거를 이 대접시를 꼽아보니까 딱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모양이 예뻐서 샀는데 은근히 자리 차지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. 근데 자주 쓰는 편이에요. 저는 이거를 이제 그 1인용 미니 냄비처럼
이렇게 찌개나 국을 많이 끓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얹어지는 거라서 세 개가 이 정도로 좀 부피 차지가 좀 돼서 요거 수납을 하는데 사용했고 이거는 가끔 제가 잘 만들어 먹는 딥이나 칩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담아서 먹고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뒤에 뒷부분에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쟁반도 같이 수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고요. 제일 마지막 칸은 부피가 큰데 그렇다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거는 아닌 그런 애들.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했을 때 막 되게 예쁘고 이런 것도 아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파스타 삶는 그 솥이고요. 얘는 인덕션하고 냄비 세트로 나오는 그 건데 불고기 같은 거 이렇게 상위에 올려놓고 먹고 이럴 때 해먹긴 하는데 사실 얘를 늘상 꺼내놓고 사용하진 않거든요. 자리 차지를 은근히 많이 해가지고 바닥에 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. 자, 이거는 보여드리는 김에 그 옆에 같이 있는 이것도 이케아에서 산 제품이라서 할게요. 얘는 빨간색으로 코팅이 된 철제고요. 이거는 옆에 보시는 얘는 코팅이 안 된 철제고요.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. 키가 좀 크죠? 네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래 두 칸은 한식에 관련된 식기들 사용하기 위해서 수납을 하고 있는데 한식기는 저희는 두 가지예요. 약간 이렇게 회색빛 도는 거랑 밑에 보시는 이렇게 하얀 색깔 거의 아이보리색인데 이 안에 뭐 면기도 있고 그래서 얘는 이 옆에 있는 애보다 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깊은 거죠. 좀 여러 가지를 수납할 수가 있어서 면기도 들어가고 뭐 여기 옆에 국그릇, 밥그릇, 그 다음에 이제 접시들 사이즈별로 다 놓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한식기 같은 거 이제 수납하기에는 얘가 좀 깊어서 여러 개를 놓을 수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애는 한 가지밖에 못 놓잖아요. 이게 좁으니까 폭이.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미니 오븐이라고 하죠. 토스터 오븐이라고 미국에서는 보통 부르던데 얘가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이 깊이가 이런 식으로 깊이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놓기 되게 편해서 이런 거는 사실 싱크대 위에 놓고 쓰기에는 좀 되게 부피 차지 많이 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놓기 너무 좋아서. 아, 그리고 요 밑에는 유리예요. 유리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서 저는 패브릭으로 된 식탁 매트를 그냥 사서 여기다가 깔았어요. 도자기 전시회에서 산 접시들인데 그릇들인데 보통 도자기 전시회에서 산 아이들이 좀 이렇게 조금 투박하면서 사이즈가 좀 크면서 수납이 용이하지 않은 애들이 많아요.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착착착착 수납이 되는 그런 스타일들은 아니어서 이런 애들 수납하는 쓰고 있고 맨 위에도 그냥 저는 사용을 해요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큰 대접시인데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는 애들 여기다 놓고 뭐 이 안에 뭐 그 냅킨 링 같은 거 항상 냅킨 링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럴 때만 좀 그럴 때 쓸 수 있게 여기다 놓고 사용하고 있고요.